광주 북구 중흥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일부 통행로에 무단으로 버려진 건축 폐기물들이 방치되면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조용주 기자입니다. 곳곳에 창문이 깨져 있고 벽은 빈집을 뜻하는 X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을 보니 깨진 유리 조각과 망가진 옷장을 비롯해 가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광주 북구 중흥 3구역은 주민 대다수가 떠나면서 버리고 간 물건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아, 이사 가는 사람 가는 사람이지만 좀 사는 사람들 양심 좀 지키세요. 너무나 쓰레기를 내다 버리니까 여기에 지뢰 다니는 사람도 악취가 너무 심하고 보기에도 미관상 그러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시려면 넘어지실 수도 있고 쓰레기에 걸쳐서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생활하면은 좀 불편하지 않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불법 투기 쓰레기는 또 다른 쓰레기를 불러왔습니다. 다른 동네 주민들마저 이곳에 찾아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북구청은 불법 투기자를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렵고 지난 2월부터 세 차례에 거쳐 쓰레기를 치웠지만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남아있는 주민들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남게 됐고 지자체에 마땅한 대책 없이 양심은 계속 버려지고 있습니다. CNB 뉴스 조영주입니다.